보마. 자, 김니. 자, 김니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상해우장에 5억을 넣어도 되는지, 연계가 많이 붙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별로 안 붙기 때문에 저 보호막 채널만 보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다니아님. 상해우장에는 근데 질병우장에 비해 받기가 힘들지 않나요? 반대예요. 질병우장애가 받기가 힘들고요. 상해우장애는 받기가 더 어렵지가 않다. 왜냐? 질병우장애는 어떤 역선택,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해후위장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론 상해 기여도도 있고 예전에 질병이 있었는데 상해로 인해서 더 심하게 다친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가지 상해 기여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해 같은 경우는 질병보다는 솔직하게 여러가지 우연적이고 외래적으로도 급격하고도 여러가지 사고가 있어야 되니까 상해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거나 교통상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해우장애가 보험받기가 더 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한도가 높고 그래서 가성비 대비 일단 상해우장애를 많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상해나 질병우장애 일단 후유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가입서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잘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상해후유장애는 일단은 어우 남성 어우 뭐 보호막 몸매와 똑같네요. 네, 농담이에요. 아유, 저는 복근 대신 뱃살이어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쪽 귀가 청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45%, 뭐 상해든 질병이든 그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경우에 15%,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보험 설계사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요즘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코의 기능이 완전히 잃었을 때 냄새를 못 맡을 때는 한 15%, 척추나 등뼈에 심각한 운동장애가 있을 경우에 40%, 그 다음에 왼쪽부터 읽을게요. 뭐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장애 15%고요.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로 사회활동을 못했을 경우 약간의 치매 40%, 이거는 이제 질병 쪽에 속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도 상해로 인해서 한쪽 눈이 멀었을 때는 50%고요. 씻는 기능이 저하됐을 때 80%, 그리고 심장, 폐, 신장 이런 기능이 상해로 인해서 이제 못했을 때 기능은 75%, 위, 대장, 췌장, 절제시 50%. 질병이나 상해는 거의 어떻게 보면 코드나 내용들 거의 비슷해요. 질병으로 이제 후유장애 남느냐 아니면 상해로 남느냐 그 차이만 있을 것 뿐입니다. 남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양쪽 고환, 난소 절제시. 한쪽 고환이나 여성분들도 한쪽 난소만 절제했을 때는 후유장애가 안 나오고요. 두 쪽 다 절제를 해야지만 후유장애가 50% 나온다. 한 팔에 손목을 잃었을 때 60%고요. 한 다리 발목을 잃었을 때는 50%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뭐 10세나 15세, 20세 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들 한 5세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5세 기준이에요. 네. 5세 기준. 예, 5세 기준은 일단은 25,000원이고요. 25,000원.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5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기본 계약 상해우장에 5억을 넣어드렸어요. 5억 넣으니까 20년나 90세 만기하니까 14,900원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5,000원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상해 쪽 다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기본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그 다음에 골절 여러가지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여러가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왜냐?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4,900원인데 25,000원에서 짜잘한 담보 다 넣어드렸고요. 자, 이거 말고 10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세도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10살. 10세라고 하니까 좀 괜히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0살. 10살 기준으로도 보험료가 25,700원 정도. 자, 여기 밑에 보면 상해 후유장애가 5억 넣어드렸는데요. 15,600원. 아까 전에 5살보다 보험료가 한 1,000몇백원 올랐는데요. 나머지 밑에
보험료 납입 면제 골절 화상 짜잘한 담보는 좀 넣어드렸어요. 왜냐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비 여러 가지 넣어드려서 일단은 25,000원에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5세, 10세, 15세 거의 다 보험료는 거의 다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네, 일단은 15세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하니까 5억 하니까 그래서 42,000원 보험료는 슉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2,000원으로 이제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고요. 상해사망 후유장애 일단 15세부터는 상해사망도 5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매우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42,000 이제 보험료 납입 면제 의무기 때문에 12원 이거 두 개 다 넣어드려서 보험료가 42,000원에 설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25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25세 기준으로도 일단은 보험료가 여기 보면 42,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넣어가지고 5억 플랫 그래서 42,000원에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뭐 20세 뭐 10세 15세 이러면 25,000원에 가입이 되지만 15세가 넘어가면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해사망 때문에 보험료가 42,000원대로 많이 비싸다. 그러면 30세 기준으로도 한 4만 몇천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 보호망이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삼성화재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후유장애 5억을 넣어서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42,000원 정도 있잖아요. 삼성화재 5억을 한번 넣은 금액은 보험료가 얼마죠? 28,000원. 매우 매우 저렴하죠. 삼성화재 이게 가입이 될까요? 네, 가입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상해 후유장애 일단은 상해사망은 안 넣었어요. 상해사망을 안 넣기 때문에 보험료가 현대해상이나 차이가 난 점은 일단 상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하니까 보험료가 28,769원으로 5억 플랜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30세 남성 기준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 요게 끝이에요. 상해 후유장애 5억.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은 5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42,000원. 이제 그런데 15세 전에는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상해 사망은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못 넣기 때문에 25,000원으로 현대해상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15세 이후로는 삼성화재가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보험료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상해 사망 없이 28,000원으로 일단은 삼성화재에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세가 28,000원인데 40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네 보험료가 두두두두두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얼마인가요? 지금 3억이에요. 네 일단은 30세까지는 5억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40세부터는 여기 보시면 얼마죠? 3%부터 100%까지는 3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이 5억이에요. 그냥 50% 이상은 8억인 거죠. 50% 이상은 8억이고 그 다음에 50% 미만은 3억까지 가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40세는 얼마로 가입이 된다?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3억으로 30세까지는 5억 30세가 넘어가면 3억으로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50% 이상의 5억을 넣어드려서 20년나 90세 만기로 1급 사무직 20년나 90세 만기로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소로 상해사망은 1,000만원 넣어드렸고 상해 후유장애는 3억 3%부터 100%까지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은 5억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전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얼마인가요? 보험료가 27,453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50세 남성 1급 사무직 20년나 90세 만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상해 후유장애가 얼마인가요? 여기는 20대예요. 죄송합니다. 20대. 예, 50대는 안 넣고요. 20대. 20대 남성으로
보험료가 2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25,000원. 그래서 15세 미만은 현대해상, 15세 이상은 일단은 삼성화재로 가입하면 상해 사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15세 이상은 5억으로 저렴하게 27,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네. 자, 20년 나 90세 만기 20세 기준으로 1급 사무직 기준이고요. 보험료가 얼마죠? 상해 후유장해 5억.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일단은 10만원 넣어드려서 25,000원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5세 미만의 현대해상이 일단 5억까지 가입이 돼요. 상해 사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최저보험료 25,000원이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세 이상은 현대해상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해 사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42,000원대로 후 올라간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15세 이상은 상해 후유장해 5억과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의무기 때문에 10만원만 넣으면 30세 28,000원, 27,000원에 가입이 되고요. 상해 사망 5억까지 30세는. 하지만 40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8,000원 저렴하지만 상해 후유장해는 3억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상해 후유장해 50% 이상 5억 이렇게 넣어서 27,000원, 8,000원으로 20년당 90세 1급 사무직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